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녹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윌슨 최정 선수 글러브를 받았는데요. 네, 아시는 분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 글러브 받고, 네, 새 글러브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샤워도 하고, 네, 상쾌한 마음으로 글러브를 어떻게 길을 들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를 받으면서 생각난 게, 이전에 길을 들였던 브랜든 필립스 선수의 모델을 보면, 그때 언급을 안 했긴 했는데 잘 안 보였던 부분이, 이건 새 글러브이니까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포커스가 잘 안 잡히는데, 이 글러브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지가 않고, 다른 글러브하고, 다른 브랜드의 글러브하고 다르게. 글러브 완성도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1787 모델이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쪽이 다른 것보다 좀, 그러니까 1786보다는 좀 긴 스타일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어떻게 길을 들여야지 편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항상 똑같은 글러브라도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탁하신 분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고민이 최정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도 찾아보고 실제 플레이하는 동영상도 보고 하는데, 이 친구가 최정 선수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그 포지션을 많이 소화하다가 어깨가 좋다 보니까 투수트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보면 이렇게 올려서 잡고 있어요. 길 들은 걸 보면. 그런데 3루수다 보니까 글러브를 최대한 벌려야 되니까, 최대한 벌려지면서 올려서 잡는다. 최대한 벌려지면서 한 이 정도로 올려서 잡는다. 그렇게 하면 제가 받았을 때 이 글러브는 새 글러브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고 글러브 상태가 아닌 상태로 드려야 되잖아요. 새 글러브 깔끔한 상태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길이 다 들지 않은 상태로 보내드리면 어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쫙 벌렸는데 비틀어 잡고 3루수,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글러브의 상태는, 여기가 지금, 자, 보여야 될 텐데, 이 주름 보이시죠? 주름이 여기서 이렇게 가 있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상태라서, 약간 여기가 조금 이렇게 끼이는, 네, 끼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실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뭐 그냥 공 놓고 묶어 놓고 빵빵 쳐서 뭐 요렇게 해서 접는 이게 아니니까요.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태고요. 그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 네, 처음과 어떻게 다른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